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들이 경기도 단속망에 걸려들었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다이어트 한약을 만들어 팔거나 심지어 품질 검사조차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최창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에 수북이 쌓인 상자를 열어보니 약통이 잔뜩 담겨 있습니다. 제분소에서 판을 만들어 와 집에서 약통에 담아 판매한 겁니다. 제분소에서 이제 소분할 때 갈아가지고 마리 또 비비시는 거예요. 마리고리는 통을 담는 거지. 무허가 의약품인데 체지방 분해나 비만 치료용으로 5년 동안 1억 원 넘게 팔렸습니다. 한약재를 품질 검사도 하지 않고 검사 결과를 포장지에 버젓이 표시해 판 업자들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조일자가 2018년 1월 24일인 이유는 뭐예요? 한약사는 요양원과 처방전을 불법으로 주고받고 수십 건의 소재약을 배달하기까지 했습니다. 약사법에 따르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 동안 의약품 불법 제조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 약사와 의사, 병원 직원, 한약재 제조업자 등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의약품 관련 범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불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한 의약품 관련 불법 행위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 CCTV 최창순입니다.